자, 형 2, 천재 김신환, 2과 들어갈게. Working with language. 자, 그리고 본문은 Pleasant ways to say something. 유쾌한 방식, 어떤 방식? 뭔가를 말하는 유쾌한 방식, 본문 들어갈게. 자, 미리 얘기를 하면 본문 1 같은 경우 선생님이 이렇게 연두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은 어법 조심하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렇게 커피색은 어휘 문제 조심하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렇게 핑크색은 우리가 연결사, 그 다음에 문장 넣기, 그 다음에 순서 이런 부분 조심하라는 건데, 니들이 한번 봐도 알겠지만은 지금 연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 뭐 연결사 문제는 기본이고 문장 넣기, 그 다음에 순서 문제 충분히 대비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어법적으로도 볼 거 많고, 그래서 본문 1 선생님이 2과에서는 아주 강추하고 싶으니까 본문 1 특히 좀 잘 보도록 하자. 자, 시작할게. 모든 문화에서, 일단 every는 every 다음에는 단수지. 그래서 모든 문화에서 There are topics. 어떤 주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제는 어떤 주제니? 관계산에 여기 주어자리 빠졌겠지? Are hard to talk about. 자, 직접적으로 얘기하기 힘든 그런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관계산이니까 빠진 자리는 about에 빠져 있었다. 자, 사람들은 종종 이야기합니다. 뭐에 대해서?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말 그대로 이러한 주제가 뭐냐? 얘기하기 힘든 주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해놓고 이건 사실 분사구냐? 뭐 하면서? Using euphemism. 자, 우리가 euphemism 하면 이게 왕곡 어법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 글에서 설명을 하니까 좀 뒤로 계속 가도록 하자. 그냥 왕곡 어법이라고 할게. 왕곡 어법을 사용하면서, 이거는 분사구입니다. 분사구문. 사람들이 사용하니까 능동의 ing가 왔다. 자, 그러면서 그 용어에 대해 설명을 해. 그 용어, 왕곡 어법은 비롯됩니다. 어디로부터? 바로 from Greek. 자, 그리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자, originate, 대표적으로 자동사지. 그러니까 자동사는 이런 거 수동태로 쓰는 게 없지. 자, 그래서 originate from 익히자. 자, 그래서 이 유페니즘 중에서 이 콜론이 들어갔다는 것은 바로 이거를 설명하는 거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유는 의미합니다. 뭐를? well, 뭐 잘 또는 좋게, 좋게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그리고 theme은 의미합니다. 뭐를? speak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거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Well speak. Speak well. 잘 말하는 거지. 그냥 좋게 말하는 거야. 그게 바로 euphemism, 왕곡어법인 거야. 그래서 euphemism은 our expression, 표현들입니다. 자, 명사 뒤에 pp가 왔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 관계는 무슨 관계? 주어, 수로 관계. 그래서 표현은 어떤 표현인데? Intended to be less offensive. 의도되어진 표현. 뭐 하도록? 덜 offensive. 공격적이도록. 그러니까 덜 불쾌하도록. 그리고 덜 disturbing 하면 우리가 뭐 방해하다 이 정도로 덜 남을 방해하도록, 그리고 덜 당황시키는 도록 의도된 표현입니다. 뭐보다? 바로 단어나 문구보다. 뭐를? 그들이 대체하는 단어나 그런 문구들보다. 그러니까 이게 less야, less. 덜 공격적이고, 그리고 덜 방해케 하고, 그리고 덜 저 당황케 하는, 당황케 하도록 의도된 바로 표현이다. 이런 거다. 지금 이 표현들이 이렇게 당황케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좀 불편하게 하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능동의 형용사라고 온 거, 이것도 좀 체크했으면 좋겠어. 자, 그 하나의 이유. 관계부사지? 관계부사 why. 물론, 이거, 여기 같은 경우는 why 생략할 수 있다. 사람들이 유페미즘을 사용하는 하나의 이유는, 여기서 주어가 뭐야? The reason이야. 이거 앞에 유페미즘 여기 복수 있다고 속지 마라. 이거는 형용사 절이야. 그 유페미즘, 왕곡어법을 사용하는 한 가지 이유는 데디아입니다. 바로 데디아가 뭐야? 그들이 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를? unpleasant, 불쾌하거나 어떤 disturbing, 어떤 불쾌한, 유쾌하지 않거나 어떤 불쾌한, 어떤 꺼림직한 아이디어를 뭐야? 그것들 뒤에, 여기서 그것들은 유페미즘이겠지. 그 유페미즘 뒤에 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don't have to bring up the ideas. 그 아이디어를 직접적으로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화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요거는 요렇게 병렬 처리됐지? 그래서 또한, 자, 여기서 이제 so도 표시 안 했는데, so도 마찬가지로 이게 문장 넣기 순서 단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한이 나오잖아. 그치? 또한 유페미즘은 부분적으로 based,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뭐에? 어떤 미신에. 자, 첫 번째로 나온 게 사람들이 유페미즘을 사용하는 이유였다. 그지? 그래놓고 또한 유페미즘은 미신의 근거가 되어 있대.
사람들은 믿는다는 거야. 뭐를? 단어가 have that power,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 어떤 힘? To bring bad fortune, 어떤 나쁜 행운을, 나쁜 운을 가져올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어.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시가 들어간다. 예를 들어, 그들은 생각합니다. 자, 뭐라고 생각하니? that절은 물론 여기까지 갔을 거고 that 명사절이 이거지. 뭐라고 생각했어? 바로 world, death, 죽음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이 invites death, 죽음을 초대한다고. 그러니까 죽음을 가져온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이게 미신적인 거잖아. 따라서 사람들은 피합니다. 자, 뭐 하는 것을? taboo words, 금기시 되는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을 피합니다. 그리고 자, 이건 병렬 조심해야 돼. 여기서 ing 병렬 아니다. 피합니다. 그리고 뭐야? 유페미즘 사용하는 것을 피합니다가 아니라 자, 이걸 피하고 유페미즘을 사용합니다. 대신 이렇게 되지. 그렇기 때문에 요 병렬 avoid와 employ가 병렬 처리되어 있다는 거 이것도 좀 잘 좀 알도록 하자. 자, no matter what causes people to talk more indirectly. 자, 무엇이 야기하든지 간에 뭐를 사람들이 더 간접적으로 얘기하도록 하든지 간에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간접적으로 말하도록 무엇이 일으키든지 간에 이런 뜻이 되겠지? 자, euphemism은 play an important role,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에서? 모든 언어에서. 일단 every 다음에는 이렇게 단수명사 온다. 그리고 이거 no matter what은 또 뭐로 바꿀 수 있지? whatever로 바꿀 수도 있지. 그리고 이 no matter what이든 뭐 whatever이든 어쨌든 명사가 바뀌어서 된 거니까 빠진 자리는 지금 주어 자리 빠졌고 cause 같은 경우는 명사 to 구조, 오형식 구조자니. 그래서 이렇게 to talk가 왔다. 그래서 사람들을 더 간접적으로 말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간에 유페미즘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 영어는 abounds in, 풍부합니다. 유페미즘에 있어서 풍부합니다. abounds in, 어휘 체크하자, 풍부하다. 자, 그런데 그 유페미즘은 뭐한다? 뭐하는? 아, 요렇게 되네. 죽음을 묘사하는 유페미즘에 있어서 풍부합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유페미즘에 있어서 풍부한데 이거는 이 관계사는 뭐 밑에 붙었냐면 자, 바로 유페미즘을 설명하는 거지. 그러니까 죽음을 묘사하는데 묘사하는 유페미즘에 있어서 풍부하다. 그래놓고 그거에 예시가 들어가는 거야. 알았지? 예를 들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would find it very difficult. 그것을 매우 어렵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뭐 하는 것이? To say, 말하는 것이. 어떻게? 뭐라고 말하는데? 어떤 평이한 언어로, 그러니까 평범한 언어로 뭐라고 말해? 그들이 준비시켰다고. 그들의 아픈 개가 죽임을 당하도록. 그렇지? arrange, 명사, to 구조지. 오형식 구조라고 보면 된다. 자, 그들이 준비시켰다고 그들의 아픈 늙은 개가 죽임을 당하도록. 이렇게 평이하게 말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이거는 지금 감옥침묵이다. 감옥침묵이고 이 that은 say의 목적절로 온 거야. 그지? 그리고 이 arrange for 할 때 얘가 명사고 얘가 to 동사 바로 또 다른 주어 동사 관계야. 그래서 이런 늙은 개가 죽임을 당한 거니까 to be killed라고 표현이 된 거다.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고통을 좀 부드럽게 합니다. 자, 마음에 의해서 말하는 것에 의해 We had our dog put down. 우리가 우리의 개를 put down. 눕게 했어. 이 얘기는 뭐야? 이게 안락사 시켰다 이 뜻이야. 그지? 또는 우리가 우리 개가 잠들게 했어. 잠들도록 했어. 이렇게 하면 이게. 참, 그리고 여기서 쓰인 이 to put은, put은 이거 pp다, pp. 그러니까 바닥에 누워지게 했어. 이 얘기니까 안락사 시켰어. 그리고 뭐야? 잠에 들도록 했어. 이런 뜻이니까 이것도 pp야. 어쨌든 이렇게 말하는 것에 의해 그 고통을 좀 부드럽게 합니다. 자, 그래놓고 또 similarly 이렇게 나오네. 이와 유사하게, 이와 유사하게. 자, 이거는 이제 동물에게 쓴 경우고 이와 유사하게 instead of saying 말하는 대신에 뭐라고 나의 삼촌이 지난주에 죽었어 라고 말하는 대신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would say 말할 것입니다. 나의 삼촌이 지난주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passed away가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이제 돌아가시다 이 정도. 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애둘러서 말 그대로 이거지. 고통을 좀 덜어주려고 하는 방식, 그게 바로 유페미즘이었다. 자, 지금 본문 1 너희가 좀 복잡해 할 수 있는데 이걸 꼭 정리를 하기 바란다.
지금 연결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 그래서 연결사 이런 부분을 그냥 생으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전체적인 의미를 한번, 의미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봐. 이 글이 뭐에 관한 글인지. 좀 그렇게 하면 아마 문제를 푸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다. 한글로라도 정글을 해도 좋아. 알겠지? 자, 오케이. 자, 수고. 아, 그러면 이제 본문 2로 또 이제 들어가 보자. 자, 본문 2 이제 들어가는데, 본문 2는 그렇게 까다롭진 않다. 일단 한번 선생님이 해석을 하면서 간단하게 좀 짚어보자. 자, 영어에서 어떤 불편한, 불쾌한 어떤 몸의 기능 또는 어떤 상황들은 종종 얘기되어집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이 상황이 얘기되어지니까 수동태로 처리되어 있다. 근데 이거는 또 이제 분사금 되어 있는 거야? 뭐 하면서? 바로 euphemisms, 완고어법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얘기되어집니다. 한 예의 바른 방문객, 어디? 당신 집에 온 그 예의 바른 방문객은 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Can I use the toilet? 내가 변소 사용을 해도 되나요?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야. Instead, 대신, 이렇게 말하는 대신 He or she may say, 그 또는 그녀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Can I use the bathroom? 제가 욕실 또는 뭐 화장실 사용해도 되나요? 또는 Where can I wash my hands? 어디서 내가 내 손을 씻을 수 있나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 만약 한 남자가 is unemployed, 실직 상태라면 he is sad, 그는 얘기되어집니다. 뭐라고? To be between jobs at the moment. 그 순간 직업 사이에 있다고. 자, 직업 사이에 있다라는 것이 뭐니? 직업을 옮기는 중이다 이거지. A라는 직업에서 B라는 직업 사이. 그러니까 직업을 옮기는 중이라고 얘기되어질 것입니다. 자, 참고로 이거 he is sad는 원래는 이거다. It is sad야. It is sad 해가지고 that절이야. 이거 가져오진 조지. That 뭐라고 얘기됐어? He 자 뭐야? Will would be 아니 will be should 정도가 낫겠네. Should be between jobs 이건데. 여기서 이제 이 he가 이게 가조 자리니까 이 가조 자리로 튀어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튀어나가다 보니까 이 대절은 어떻게 되겠어? 대절은 이제 압축이 돼야 되겠지? 그런데 이게 조동사 있는 구문이라서 to로 압축이 되고 조동사는 조동사가 to로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동사가 on 꼴. 바로 이런 꼴이다. 참고로 알자. 자, 그래서 만약 당신의 보스가 is lying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he is being economical with the truth. 그는 진실을 아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economical, 아주 경제적이다 이런 뜻이니까 진실을 다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이거야. 만약 당신의 숙모가 가난하다면 그는 재정적으로 좀 곤란합니다. 또는 간단하게 자 뭐다? disadvantages, 어떤 뭐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 사실 여기는 뭐 그렇게 낼 거는 많이 없는데 일단 한번 쭉 가자. 학교들은 are full of euphemisms, 어항곡 어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참고로 be full of는 또 뭐하고 바꿀 수 있지? be filled. 자, be filled가 됐을 때는 전치사는 with 온다는 거, 요거는 좀 익혀놓읍시다. 자, 이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들은 do not want to offend students or parents. 자, 학생이나 또는 부모님들을, 자, 뭐야? offend 하면 뭐 곤란하게 하다. 뭐 곤란하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뭐함에 의해서 by being too blunt. 너무나 직설적이거나 직접적인 것에 의하여. 그러니까 이건 뭐 동명사절이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함에 의해서 좀 이 학생이나 부모들을 불쾌하게 또는 곤란하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그럼 뭐 하겠니? 바로 완고어법을 사용하겠지. 그래서 그들은 보통 더 부드러운 단어를 선택합니다. 이거는 to 부정사 부산에 그들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학교 보고서는 종종 포함합니다. 뭐를? 유페미즘들을.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 요거 문장 넣기 또는 연결사 문제로 일단 체크해 놓자. 자, 뭐와 같은 he is not working to his full potential. 그가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완전한 잠재력까지. 그러니까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지 않다와 같은. 근데 이 뜻은 뭐야? He is lazy. 게으르다 이거지. 자, 그녀는 unable to concentrate in class. 그녀는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자, 이 얘기는 she is disruptive. 얘는 아주 방해가 되는, 지장을 주는
그런 뜻이겠지? 엄청 다른 아이들한테. 그리고 he has a strong opinion. 그는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에 대해서. 그리고 is not afraid to voice them. 그것들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그러니까 그것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얘는 시끄럽고 아주 오만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것들을 바로 뭐 왕복어법을 사용해서 이제 부드럽게 표현한다는 거. 알겠지? 자, 이 본문 2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아주 매력적이지는 않았다. 그냥 한번 볼 때 확실하게 조금 어법으로 조심해야 되는 것들은 한 요 정도. 그지? 요 정도. 혹시 이런 부분들은 이 사실 이런 거 잘 내지는 않는데 선생님 생각에 너희 학교 선생님들은 좀 이런 거를 막 내는 경향이 있어서 자 이런 부분들 이제 뭐 이제 주관식 같은 경우는 또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조금 좀 신경 써서 좀 보도록 했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본문 2까지 일단 하고 본문 3은 조금 이따가 다른 수업 시간으로 만나자.